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음성을 사용해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나님 아가씨, 올드 게어, 어디서 태우면 돼요? 집사람은 마나님 아가씨라 불리는 것을 마다 않지만 내 전화는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늙은 소, 올드 카우라고 고쳐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이를 이해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속의 오자들을 이해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구할까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함은 압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실패함 없는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편 33편 22절입니다. 아바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